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드림! 자, 오늘 목요일밤을 빛내실 토크톱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국민 누나 엄유아 씨, 국민 아저씨 황정민 씨! 아, 비디 좋아하시네요? 예. 아니, 결혼은 안 해서. 예. 당구제 드시나봐요. 이걸 그대로 해요. 아, 운동적인 표현 아닙니까? 아니요, 되게 분열이라도 좀. 예. 어쩜 이렇게 세월을 거꾸로, 예. 전 그분이 더 좋아요. 아, 그러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. 행진이란 말이 맞네. 어, 순간적으로 좀 스릴러인 줄 알았어요. 혼자서 누군가 고친 숨을 내뿜으면서. 어, 이거 무서웠어요. 아, 낄 틈이 없네요. 예. 아, 아니, 근데 왜 눈을 좀 왜 그렇게 뜨고 계세요? 뭔가 뭐 하나 해야 됩니다, 지금. 아, 근데 실제로 처음 뵀는데요. 예. 너무 뵙고 싶었어요. 아, 왜요? 아, 왜요, 김민호 씨? 그냥 개그 콘서트 너무 팬이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다 너무 기대돼요. 오. 그럼 그냥만 더 빨리 오라 그래요? 하긴. 어디요? 그냥만 들은 적도 뒤에서 좀 준비 중에 계신데. 아니, 황종민 씨는 근데 첫 출연이시죠? 네, 저는 처음입니다. 아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해초대들에도 즐겨보셨어요? 김준호 씨가 부른 건 아니에요. 아직 김준호 씨도 이제 누구를 부르고 할 입장은 아니라 본인도 불러야 나올 네. 입장이거든요. 평소 해트 보셨어요? 봤죠. 맞습니다. 네. 누구 나왔을 때 제일 재밌던가요? 누구요?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? 네. 거짓말을 딱 걸렸어요. 아, 봤다고 그냥 봤다고 생각했어요. 아, 즐겁다. 아니, 어떻게 또 봤다고 생각을 합니까? 안 본 건 안 본 거지. 아니요, 봤습니다. 아, 근데 황정민 씨는 저 사석에서 저 사실 저 몇 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. 이대석 씨랑? 그 설의마을 사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길 씨하고 제동 씨하고 굉장히 저 친한 아~ 예. 형님이세요. 동배동 멤버들이시구나. 그 명절 때마다 저 제동 씨네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. 아~ 왜요? 집에 안 있고요. 집에만 명절에 집에 계속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잠깐. 잠깐. 아, 아시잖아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저 음식을 네. 음식을 해가지고 전해가지고 제동 씨네 집에 오더라고요. 왜냐면 그냥은 가기가 좀 그런가 봐요. 그래서 형수님한테 전하고 이렇게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네. 제동 씨네 집에 한참 있다가. 제석 씨는 어떻게 알아요? 저도 이제 그 제동 씨하고 전화하다가 네. 황정민 씨가 계시다 그래서 네, 집에 아유 그러면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지. 어. 그래서 황정민 씨를 뵈러 갔어요. 명절 집에 안 있고 다 피싱 광고예요. 근데 황정민 씨가 유재석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서요. 뭐 이렇게 우리 재석 씨는 참 이렇게 참 사람이 바르잖아요. 보면 늘 올 벗고 네? 근데 조금 그 가면을 좀 벗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가면을 좀 벗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. 사석에서 좀 틀려요? 사석에서요? 다른 모습 보셨나 보다.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한 번쯤 좋은... 이렇게 일탈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없어요? 일탈이요? 네. 글쎄요. 저요? 네. 아, 누구나 뭐 이렇게 어떤 일탈 하고 싶어요? 저는 그 갑자기 왜 아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딱 한 뭐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잠적?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. 이렇게 뭐 어떤 거? 어떻게 해?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.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건데 6개월 동안 가고 사실 남자들은 딱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? 아, 박명수 씨도 그래요? 저도 한 3개월 정도 그냥 밀리면 들어가서 혼자 좀 있고 싶고 좀 정글의 법칙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정만족 끝났던데 몸이 나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정글의 좋아 정글의 가 있던 거 아니야 지금. 그러면은 저 아까 얘기한 대로 G4가 이제 나와서 우리 저 두 분에 대한 프로필을 그렇게 우리 저 G4 준비됐나요? 네. 자, 여러분, 나세요! 야, 화려한 가발과, 야, 아유, 야. 아니, 머리가 지금 다 보니까 저 엄정화 씨. 네. 저는 디스코. 몰라떼, 디스코 때. 네. 저는 초대. 초대. 초대 아닌 것 같은데. 초대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. 초대인데 초대를 못 받은 사람 같아요. 자. 지퍼 프로필 한번 좀 시작을 해주세요. 황정민 씨 같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뿌잉뿌잉. 간만에 화려한 경력 가진 배우 나오고 있는데. 그래서 제가 황정민 씨 출연작을 쫙 이야기해드릴게요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이웃주의 너는 내 오면 달콤한 인생 청군 여자 정의 마지막 늑대 바람 난 가족 YMCA 야구다 로드무비 와이키키 브라더스까지 그중에서 너는 내 운명은 수많은 300만의 배우가 돌파하고 명대사까지 있었잖아요. 뭐예요? 감독 스테트리 촬영 밥상에 숟가락 먼저 따가 명대사인 줄 알고 있는데. 이건 수상 소감이고요. 영화에서도 그렇죠, 명대사가 있었죠.